전국 최고의 매물을 약속드리고 전국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 홈페이지에서. 자, 여러분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벤츠 좋아하시죠? 네. 싫어하시는 분들 제일 없는 브랜드가 벤츠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아우디 좋아하세요? 아, 별론데요? BM은요? 아, 안 맞아요. 벤츠는요? 괜찮아. 네. 벤츠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벤츠 좋아하신단 말 여쭤본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엔트리급 SUV 모델 있잖아요. GLA 모델. 오늘은요 연식은 19년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금액은 2천만 원대 준비를 했습니다. GLA 19년도 마지막 버전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가격 감가율 굉장히 좋은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벤츠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GLA SUV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엔트리급 SUV인데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날씨가 좀 다시 풀리면서 이제 연식 좀 짧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9년식 벤츠 2천만 원 딱 중반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9년 5월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현재 75,000km 인주중에 있고요. 오일러에서는요 누유 없이 하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왼쪽 횡단 곳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드립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GLA이고요 2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휘발유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금액은 2,490만 원에 19년식 벤츠 2천만 원 중반대 잘 안 나오는 매물인데요 여러분들 GLA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GLA 일단 연식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마지막 버전이죠. 이제 준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츠는 다들 비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비싸고요. 지금 신차로 구입을 하려고 보면 GLA 라인서부터 뭐 벤츠 C클 라인업 굉장히 고가에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출고한 금액은 약 4천만 원, 한 4,700만 원대 출고한 차량인데 감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감가가 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면 본 모습 보여주시면은요 GLA 라인업 중에서 연식 뭐 15, 16년식 아닙니다. 예, 19년식으로 연식 굉장히 짱짱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페이스리프트 거친 전면부에 이렇게 디자인 보여주시면은요 아래 위로 나눠진 이제 이렇게 그릴 모습. 그리고 벤츠의 큰 로고 마크 후드 쪽에 달아서 올라가고요. 헤드라이트 정말 깔끔하고요. 데일라이트 부분 LED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 전방 센서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져 있고요. GLA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체가 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운전을 내가 좀 큰 차는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는 큰 차는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타기 좋고 차가 근데 작아 보이는데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게 나오는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량은 잔여량 약 한 4,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도 기스 없이 아주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고요. 상단 탑에는 차량의 썬루프,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컬러도 화이트 색상의 아주 깔끔한 녀석이고요. 실내는 검정색 블랙 인테리어고요. 실내 상태는 말할 거 없습니다. 연식이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실내 상태는 가죽 시트 상태까지 다 살아있고 조수석에도 이제 메모리 기능 있고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 있고요. 뒷좌석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차량 비교를 해봐도요 적지가 않아요. 예, 차량 자체는 저거 좀 조그만 차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 차가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 여유가 굉장히 좀 잘 나옵니다. 상단에 파노라마 썬루프 올라가 있고요. 자, 뒤쪽 공간도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상태 너무 좋고 그럼 여러분들 또 어떤 차 이렇게 또 사야 되나 많이 고민하시고 알아보실 텐데 또 저희 채널에서는 종종 정말 좋은 차도 싸게 드리고 있고 요것도 다음 차가 지금 제가 200만 원 싸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은요 계속
알람이 울립니다. 자, 뒤쪽에 타이어 잔여량은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도 앞쪽 뒤쪽 다 깔끔하고요. 그래서 GLA 라인업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비교를 어떤 차, 뭐 혹시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뭐 X 시리즈 그죠,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런 컨셉에 딱 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SUV지만 약간 이 해치팩 같은 스타일 느낌도 나오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의 이 또 벤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다 두루두루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식 자체가 또 19년식이다 보니까 전면부 디테일, 후면부 디테일도 좀 다릅니다. 이 크롬의 아주 빛깔도 살아있고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탑재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는 네, 아주 깔끔하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19년식 벤츠 GLA 지금 보고 계셨고 19년식 벤츠 외관 함께 같이 보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 너무 좋습니다. 2,490만원이고요. 도이치 오토월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봄 됐었으니까 예, 편안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상단에 또 파노라마 올라가져 있고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요 윈도우 버튼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기능 1, 2, 3단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이제 라이트 기능, 오토 라이트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은요 핸들 아주 깔끔한 아주 고급스러운 벤츠 핸들이고요. 우측에는 볼륨 버튼, 왼쪽에는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실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해요. 정말 깔끔한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상단에는 이제 벤츠의 빌트인 캠 블랙박스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기본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송풍구 다이얼식 버튼 블루투스 기능 다 적용되어 있죠. 이쪽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은 오토 에어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 컵홀더도 이게 큰 거 세 개 있네요. 조그만 거 두 개, 큰 거 하나 기능이 되어 있는 오늘 GLA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19년식입니다. 연식 너무 좋죠? 예, GLA 휘발유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금액도 확실히 2,000만원 딱 중반 2,490만원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GLA 함께 했습니다. 2,490만원 준비했고요. 전액할부 특성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현장 방문은 도이치 오토 월드고요.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com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